네, 저는 내 관련다. 안녕통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기능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해서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린 터치는 물론 다이얼과 노브로도 조작이 가능해 운전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팀 앱, 카카오 내비 등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빠른 길 찾기 등을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뮤직 스트리밍 앱이 지원되기 때문에 원하는 음악을 자동차 스피커의 고퀄리티의 음질로 들을 수가 있고, 시리, 헤이 구글과 같은 어시스턴트 명령어로 실행이 가능해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기존의 유선 방식이 아닌 무선으로 변환해주는 제품들이 나왔고, 저도 이미 카링킷 4.0이라는 제품을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링킷은 해당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이고 전 세계 1000만 이상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품질이나 기능을 검증받은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카링킷 4.0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카링킷의 국내 유일 공식 판매점인 카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카링킷 5.0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카 라이프에 좀 더 도움이 되시도록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익스프레스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세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제품을 먼저 살펴볼까? 포장 박스의 하단을 보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를 지원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박스 안에 구성품을 살펴보면 카링킷 5.0 본체가 있고 케이블이 A2C, C2C로 두 가지 타입이 들어있고, 사용 설명서와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어. 국내에서 정식 구매한 제품의 제품 보증서에는 정품을 인증하는 각각의 시리얼 번호가 있어서 정품 확인이 가능하고, 시리얼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2년 동안의 무상 AS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 본체를 살펴보면 지금 이쪽은 먼저 사용했던 카링킷 4.0 모델이고, 이쪽이 새롭게 출시가 된 카링킷 5.0 모델인데, 일단 사이즈가 기존 제품에 비해 살짝 작아졌고 전체적으로는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라서 연결 후 어느 공간에 넣어놔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았어. 두 제품의 측면을 비교해보면 4.0 모델에는 없었던 구멍들이 새롭게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장시간 작동 중에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쿨링이 되도록 한 것 같았어. 카링킷 5.0의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우선 제품을 내 차량의 USB 단자에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목록에서 오토킷을 찾아 페어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최초 연결을 마치게 되면 이후부터는 시동을 켜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5.0 모델에서는 사용해보니까 연결 안정성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끊김 현상도 많이 감소가 된 것 같더라고. 특히 음악 스트리밍 이용 시 오디오의 음질을 손실 없는 원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건 극장이나 홀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이런 카링킷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차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인지부터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 평균적으로 대부분은 차량 제조원 연도가 2016년 11월 이상이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고, 더 세부적으로는 카링킷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제조사별, 차종별 호환 목록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참고로 당연히 운전 중에는 삼가해야겠지만 OTT 콘텐츠의 이용이 필요하거나 영상을 즐기고 싶을 땐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카링킷 프로 2와 같은 제품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에 안드로이드 13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가격도 인하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나에게 어떤 제품이 필요할지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 중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넓은 화면으로, 또 순정인 듯한 조작성으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에게는 편의성을, 동승자에게는 좀 더 안락함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현대인의 카 라이프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요.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